안녕하세요. I love Africa 이창옥입니다. 저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는 그 사명감을 쫓아서 아프리카 땅에 또다시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아와 에이즈로 죽어가고 물 부족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곳이 또 아프리카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창옥의 I love Africa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곳 마사이 원주민 마을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문요에야 부족과 말라코테 부족을 지금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사막의 메말라버린 땅, 내가 찾아가던 오지의 원주민들은 생명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비단 물 부족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질병조차도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오지 속의 원주민들에게 의료진료란 간단한 얘기조차 생소하게 이를 데 없는 이방인들의 이야기일 것 같다. 난 문요에야 부족촌에 있는 보건소에 도착했다. 아무 시설도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섰다. 그러나 마주한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에 내 마음 또다시 아파온다. 보건소에는 아이를 업고 온 엄마들이 유난히도 많았다. 칠판에는 필요한 약들의 목록만 들어갈 뿐 맞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았다. 여기 좋은 약들이 반의 반값이에요. 좋은 약이 아무리 싸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현실. 내가 한국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간 좋은 약을 전달하니 너무들 기뻐했다. 보건소 다음으로 마을의 학교를 찾아갔다. 그러나 촬영에 문제가 생겼다. 이유는 문요야족은 무슬림으로 사진을 찍지 않는 관습 때문이었다. 나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거부하는 선생님을 겨우 설득해 촬영을 허락받고 외국인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서명하는 사람이 되었다. 학교에선 교실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국인을 본 적 없는 무슬림 아이들은 내가 내민 손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밝은 웃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고립된 오지 속에 교육을 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학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 너서리 얘들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투자를 안 하면은 지금 어른들한테는 절대 안 믿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지면은 제일 먼저 얘들을 위한 너스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Dance you children through the school. Dance you children through the school. 선생님이 선창을 하고 아이들은 뒤따라 목청을 세웠다. 풍금도 실로폰도 물러났고요. 흙벽에 뚫린 구멍이 창문인 교실. 그 흙 모래바닥 교실에서 아이들은 작은 맨발로 동동 구르며 나를 위한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프리카 오지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율동하며 노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집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떠올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 표정이 환한 이곳 아이들처럼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문맹도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워나가길
나는 깊이 기도했다. 문녀의 부적체는 백일박이 아가가 밧줄에 매달아 놓은 체중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은 너무도 안쓰러워서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한 의료진료센터를 하나를 세우기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그마한 의료진료센터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내년 봄쯤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문녀야 부족천에 그 해맑은 아이들이 흙바닥 교실에서 풍금도 없이 실로폰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소말리족 장애 고아원을 찾아갈 텐데요. 안쓰러운 이 고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말리아와 케냐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장애아 고아원을 찾았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해외 선교단체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자라기 힘든 아프리카 땅에서 장애의 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난 아이들이 생활하는 침실을 둘러보다 진동하는 악취와 마음의 충격으로 온몸이 아파왔다. 비위생적이라 말하기도 참혹한 환경.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난 가슴이 저려왔다. 그나마 시설의 보호를 받는 이곳의 아이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들이라고 한다. 밥 세 끼를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축복받은 이 아이들. 과원의 아이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았지만 사고와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도 많았다.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한이 없으니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한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곳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아파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중증 장애 아이들일수록 무엇보다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중요할 텐데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아 보였다. 온몸에 배설물이 묻은 채 발가벗고 앉아있는 걸을 수 없는 아이. 아이는 반갑다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항상 화상을 봐가지고. 네, so only this place now? No, How long? When? 2 months ago? 2 months ago. For what? What's it? Hot water? Water. Hot water. Mama, you must be careful. There is... 여기 이 다리 임자가 없어 지금. 아니 거기서 찾으시면 되죠. 이 다리가.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심는 선교사는 의족의 임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의족 의술을 해주겠다는 생각도 선교사가 아니면 어쩌면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면 의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족 의수가 필요한 고아들은 너무나도 많았다. 오케이. 얘가 완전히 기형아였어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기어다녔는데 우리가 얘를 나이로비에 데려가서 다리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제 인조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저를 만들어서 해주면은 아 얘가 또 한 2년 있으면은 또 해줘야 돼. 예. 또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도와주는 데는 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폰서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한 사람 딱 맞아서 후원을 해줘. 아이들과 함께하는 내내 나는 너무도 슬픈 현실에 아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더욱 꿋꿋하게 아프리카를 바라봐야 하는 내 마음이 위로받고 있었다. 분명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길은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마음과 미래를 열어주는 새 생명의 길이기에 아프리카에 사랑을 심어간다는 것은 분명 영원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소말리족 고아들처럼 아프리카에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과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창옥의 I Love Africa. 다음 주 시간에는 영화 Out of Africa로 여러분에게 익숙히 알려진 저자 카렌의 집과 또 다른 것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